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사야라면 솔직히 의심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강합니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겠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그러셨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요. 다르게 말하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준비된 자처럼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나를 비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준비된 자처럼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